엄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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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족들 있는데 다 조용히 시켰어. 라이브 방송할 거니까 조용히 하셔야 된다며. 안녕. 여기 저희 집이에요. 심심해서 켜봤어요. 즐거운 추석 보내요. 진짜 오랜만이죠? 들려요? 잘? 심심해서 밥 먹기 전에 엄마 오기 전에 하겠습니다. 지금 집에 오빠랑 아빠랑 고모가 계세요. 소불고기랑 아빠 지나간다. 소불고기랑 아빠 출연할래요? 왜요? 소불고기랑 낙지볶음 먹을 거예요. 아빠 앞에 있어? 아, 웃겨라. 다 먹은 커피. 제가 어제 밤에 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갈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빠랑 같이 왔어요. 집에. 아니 왜 아빠 앞에 있는 거야? 처음 보죠? 이런 거. 신기하다. 신기하다고요?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? 뭐예요? 뭐 한다고요? 이게 빨리빨리 안 올라가놨다. 책 읽고 있었어요? 집에는 갔나요? 밥 기다리고 있어요. 저도 밥 기다리고 있는데 빵을 좀 먹어버렸어. 빵을 조금 먹어볼까? 오. 학교 가기예요? 안 좋아. 이거 마늘 바게트 빵.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진 않고 밥만 볼게요.
저는 안산 말고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빵? 저는 원래 막 크림이 들어간 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좀 담백한 빵? 뭐 먹을 거예요, 여러분들은? 수원 사는 사람. 아빠 휴지 있을까요?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일단 뺐습니다. 집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? 아빠가 이렇게 미트시간 휴지를 이렇게 나중에 해주셨어요. 올해는 못해요. 엄마가 곧 오시거든요. 엄마가 오시면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. 다들 추석인데 집에 가셨나? 응? 얘는 근데 앉는 거 싫어. 저희 룰루예요. 근데 얘는 앉는 거 싫어요. 자꾸 도망가던데. 아, 예전에 룰루랄라들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원래 룰루가 다른 고향이었는데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엄마 아는 분께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주 지금 이만해졌어요. 엄청 커졌어. 랄라도 아주 잘 크고 있어. 아니 랄라가 지금 아닌 걸 좀. 안녕. 싫어해. 아니 싫어한다. 안녕하세요. 아, 싫어요. 그래서 저희 룰루는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룰루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냥 가만히 있어. 우리 랄라. 냄새가 안 나네요? 왜 금방 씻었나요? 씻은 거 아니야. 털을 빗어줬어. 아, 빗어줘서. 안녕하세요. 저 랄라요. 랄라는 약간 이렇게 애기처럼 앉는 거 좋아합니다. 제가 또 막
집에 자주 오지 못하니까 한 하루가 지나야지, 그래서 밤이 돼야지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. 낯설어가지고. 귀엽죠? 그리고 집이 이제 점점 고양이 집이 되어가고 있어요. 고양이가 다 차지했어요. 우리 집을.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많이 컸죠? 엄청 조그만한 애기였는데 엄청 많이 컸어. 두 마리. 우리 룰루랑 랄라예요. 뭔가 그래도 많이 컸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밥은 먹었어요? 밥은 먹었어요? 아 근데 인스타 라이브는 막 사람들이 많아야 혼자 하려니까 이게 정말 힘드네. 밥 못 먹었어요? 저녁밥. 일단 저는 소불고기랑 낙지 볶음을 먹을 거예요. 밥을 비벼 먹을 거지. 또 저 온다고 막 밤도 해주시고 떡도 해주시고. 살쪄서 갈까봐 걱정이지만 추석은 원래 풍성한 한가위잖아요. 아 그리고 내일 했어야 돼. 결국은 노란색으로 했어요. 약간 귤 까먹은 것 같아요? 근데 이게 둘러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언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했죠. 이렇게. 원래 내일 별로 안 하는 걸 좋아했는데 빛이 너무 형광등이야. 다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집입니다. 좀 쉬나? 저는 쉬어요. 우리 외국 레벨업 분들이 많네. 하이. 하이. 하이 레벨업. 러브 유.
고양이 털이. 뭘 쳐다보고 있는 거지? 탁구공을 봤구나.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.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다 제가 저 인스타 라이브 할 거니까 다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했어요. 여러분, 그냥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켰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어가지고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한 집에서 켜봤는데 되게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쉴 때 푹 쉬고 좋은 하루 내일도 좋은 하루 그 다음날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곧 가지 말라고요?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. 오늘은 인사. 저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? 그러면 또 올게요. 안녕. 안녕. 인사하는 거 보고 갈게. 안녕. 엄마가 오셨어요. 그럼 갈게요. 저 엄마 맞이하러.